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지식의 섬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의 북동쪽 부두 주변에 자리 잡은 도서관과 주택, 사무실과 호텔을 하나의 콘셉트로 연결해 놓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섬의 중심은 암스테르담 공공 도서관이라고 하네요. 지식의 섬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곳에서 제일 인상적인 곳은 은둔자의 방이라고요. 책을 들고 숨어 들어가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고요한 은둔자처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봄은 도서관과 책 속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주말에도 문을 여는 도서관에서 책 두어 권 빌려서 운둔자처럼 책에 파묻혀보는 봄날도 괜찮겠죠? 일요일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삼유 가족들은 음악을 들으실 때 뭐가 제일 먼저 들리세요? 가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가수의 목소리, 또 어떤 분들은 리듬이 먼저 귀에 감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겠죠. 뭐 세대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음악 들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멜로디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드는 아티스트의 곡을 들으셨어요? 오늘 일요일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첫 곡이었는데요. 싱어송라이터 플라비오 벤츄리니의 무지카였습니다. 밀튼 나시멘토가 함께 했죠. 충분히 봄을 느낄 만하죠. 멜로디의 힘이 전해지는 곡이었습니다. 일요일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듣고 계세요. 어김없이 월드 뮤직, 그리고 우리 싸뮤가족들의 후기 게시판에 사연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날토님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지쳤을 때 이어폰 꽂고 듣는 싸뮤가 일상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이란 생각도 드네요. 아, 일을 너무나 이렇게 늦게까지 하면은 정말 만사가 다 피곤하고 귀찮을 텐데. 네.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싸미와 함께 피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요. 가을님께서는 차승민의 음악 정거장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차승민 씨의 음성 자체가 따스하죠. 저도 덩달아 같이 방송을 하면요. 더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하님께서는 뮤, 뮤, 뮤. 자로 끝나는 말은 진짜 싸뮤밖에 모르겠는데요. 싸뮤 힘이라고 응원을 해주셨고요. 직장인 와이로님은 매주 일요일이면 충정로역에 벙커원 예배를 가는데 역 근방의 식당에 가니 따로 서재가 있어서 거기서 발견한 왠지 낯익은 책이라고 하시면서 책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미지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무언가 우리가 보면 알만한 그런 책인가 봐요. 사연 감사합니다. 그림나무님께서 신청곡을 올려주셨습니다. 지난 싸뮤 주말 방송에 제가 이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청해달라고 말씀드렸죠. 퍼 아모르라는 곡을 청하셨는데, 요게 이제 지지포지의 곡이 맞지 싶어요. 맞나요? 맞는지 알려주세요. 띄워드립니다. 세 questo fiume in piena risalisse a noi.
브라질 상파울로 출신의 디지포지의 퍼 아모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림나무님의 신청곡이 맞길 바라면서 띄워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디지포지는 명성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는데요. 브라질 여성 싱어라면은 당연히 나긋나긋하고 편안한 보사노바 음악을 들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녀는 보사노바와는 거리가 먼 부드러운 선율의 팝 음악을 부르는 가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와 노래 공부를 했다고요. 음악 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했지만은 졸업하지는 못했고요. 그 후 남동생과 함께 연극을 하지만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살려서 몇 개의 광고 음악 녹음하고 그 후에 정식으로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고 전문 가수로 출발을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퍼 아모르는 부모 고향인 이탈리아어로 된 앨범인데요. 이 앨범이 크게 성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엔 사운드 온 뮤직 정승조입니다. 월드 뮤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모니카 연주곡을 준비했는데요. 원래 영화 만홍의 샘 1부는 플로레트의 장과 2부 만홍의 샘으로 구성된 연작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둘을 한 편으로 편집을 해서 개봉을 했다고 하죠. 만홍의 샘 1부 OST 가운데서 지그문트 그로븐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뭔가 차가운 듯 하면서도 아름다운 트럼펫 음색, 도회적인 느낌이 잘 드러나고 있죠. 크리스 보티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이 이제 허스키하면서도 매혹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스팅이었는데요. 후회 없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노래입니다. 크리스 보티는 잘생긴 외모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재즈로 연주하는 재즈 트럼펫 연주자죠. 스팅이야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가수고요. 보사노바풍의 이 곡은 리듬 위에 펼쳐지는 솔로 연주가 조화로운데요.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쓸쓸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치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요일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중년 아이디님께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황지우님의 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기로 한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아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곳에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해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곳에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을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서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쉬크 부아루키입니다. 세우스 베세, 내가 알았더라면.
브라질 음악을 대표하는 거장 뮤지션으로 존경받고 있는 쉬크 부아루키의 세우스 베세, 내가 알았더라면 들으셨습니다. 중년 아이디님께서 황지우님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글 올려주셨죠. 그 다음에 이어봤습니다. 일요일엔 사운드 온 뮤직 정승조입니다. 듣고 계세요. 월드 뮤직으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의 유명한 가수죠. 멜리나 메르쿠리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일요일은 참으세요라는 노래인데요. 그리스의 전통악기인 부즈키 연주로 시작을 하는 요 곡 전하면서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오전 월요일입니다. 9시에 아이조아와 함께 오겠습니다. 일요일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